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밑에 있는 친구 뭐 해야 되겠니? 뭐,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죠. 유리화 시켜주면, 앞에 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거 제곱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 x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니까 얘를 곱해준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된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x 빼기 1. 자, 절대값 아니면 우리가 루트 2니까 x가 양수인 거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x 더하기 1, x 빼기 1 하면 2x만 남고요. 더하기 2 가로 여시고 루트하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얘네 둘이는 뭐둘다 양수니까 곱할 수 있고요.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x 더하기 약분 되고요. 루트 x제곱 빼기 1이어가지고 x가 루트 2네요.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1 이렇게 정리돼서 4번이 답이 될수 있다. 뭐이 정도 식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식은 386번입니다. 이 무리식 세 문제 중에서는 386번. 얘들아, 루트 10이 있어. 루트 10은 뭐지, 얘들아? 3. 얼마 얼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 3을 뭐라고 불러요?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점 얼마 얼마를 뭐라고 불러?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당연히 3. 얼마 얼마는 3 더하기 0. 얼마 얼마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을 넘겨주면 되겠지. 즉,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뭐 하면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소수 부분이 된다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또 하나 이제 알 거는 이거다. 자, 만약에 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루트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맞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얘보다는 어쨌든 조금 크겠지. 조금 크단 얘기는 x 플러스 1. 얼마 얼마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얘가 없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x. 얼마 얼마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걔보다 크면 뭐점 얼마 얼마 하면 되고, 걔보다 작으면 그 친구보다 1 작은 수점 얼마 얼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거 아시면 여러분들 얘는 뭐가 되는 거니? 플러스 1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플러스 1이 이제 뭐 적으니까 n 플러스 1보다는 뭐하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얘는 n. 얼마, 얼마,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거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n 더하기 f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fn. fn이라는 건 누구냐면 항상 아까 얘기했어.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뭐를 빼면 된다고 얘들아? 정수를 뺀게 소수예요. 소수 부분이에요. 항상. 왜? 어떤 루트 값은 정수 점 얼마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 얼마 얼마를 넘겨주면 그게 바로 내가 찾으려고 했던 소수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수 빼기 정수가 된다. 그래서, 자, FN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수가 루트 n 제곱 더하기 2n에서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n을 뺀게 이게 바로 F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분의 2n에 이거의 정수 부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일단은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없어지고요. 2n 남았네. 2n 이렇게 약분 되겠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의 정수부분이라는 거는 이거의 정수부분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고, 이거의 정수부분은 얼마야? n. 얼마 얼마잖아. 정수부분은 n이 되고 거기다가 n을 더했으니까 정답은 2n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86 같은 경우는 가끔씩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부분 체크하는 거, 원래 수 빼기 뭐라고 정수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87 한번 갈게요. 387 같은 경우도 경화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올림포스 뭐 전국연합 썼을 때는 부교재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나왔었던 적이 많았어. 광주 같은 경우도 선생님 생각은 387 같은 문제 모의고사에 한 문제 정도 아마 니네 나눠줄 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풀 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푸는 법은 오늘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만 딱 체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A는 B에 몇 배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세우면 되죠? A를 뭘로 나누면 되죠? B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는 다 꼭 앞으로 기억해야 될 거 누구는 누구의 몇 배냐 라는 거는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까먹었다면 얘들아 간단히 생각을 해봐. 10은 2의 몇 배야? 5배 이거 누구나 다 알거든. 어떻게 해서 나왔냐?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뭐 했어? 나누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거가 분모가 되고 앞에 게 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뭐 어떤 뭐 이런 그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무엇은 무엇의 몇 배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그 친구는 뒤에 거가 분모, 앞에 거가 뭐다? 분자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자, 여기서도 보니까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몇 배냐? n배이다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B의 밀도 분의 A의 밀도 이게 얼마냐? 이거 구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니까 길이가 L이에요. 현의 장력과 밀도를 각각 T, 시그마, 이거 시그마라고 읽으면 돼요. 뭐, 그, 어쨌든. 자, 얘가 이제 장력이고요. 얘가 밀도야. 이게 시그마, 이게 시그마야. 소문자인데. 어쨌든, 라고 할 때, 주파수를 W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밀도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 뭐 시그마는 뭐 뭐다? 아 이거 밀도 아니 시그마 아니네. 시그마 맞네요. 자 시그마는 무엇이다? 꼴로 일단 바꿔야 되겠지. 밀도가 이제 뭔지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얘부터 뭐 넘겨주면은 루트 시그마 분의 t라는 친구는 이게 넘어가니까 EWL 이렇게 될 것이고 제곱하니까 뭐 4 W 제곱 L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얘가 필요한 거니까 시그마는 누구냐 라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W제곱 곱하기 L제곱 분의 T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같은 길이의 현 AB가 있어. 같은 길이. 길이는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기에 자 쌤 일단 설명이니까 풀세트로 설명을 해주고 실제 시험은 그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라고 쌤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의 밀도라는 거는 뭐냐면 4 곱하기 W B 거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L B 거를 갖다가 제곱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T가 있었네요. 그리고 분의 T, B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지금 B의 밀도잖아. 그리고 A꺼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W, A꺼를 제곱하고요. L, A꺼를 제곱하고 분의 그 다음에 T, A. 지금 내가 얘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항상 얘들아 그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길이가 같다. 길이는 근데 누구냐면 L이거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L과 이 L이 뭐하다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같은 거 어차피 같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약분하면 되잖아. 그냥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뭐 1대1이란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된 얘네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시야. 길이가 같다면. 그치? 그 다음 A 장력. 또 여기서 얘들아, 이 사라는 친구, 사도 어차피 뭐예요? 상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뭐 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쓸 필요가 없겠지. 얘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 무시. 얘 무시되고 얘 무시되고요, 얘 무시되고요, 얘도 무시되고요. 결국엔 이 친구들만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A의 장력이 B 장력의 3배다 라고 돼 있어. 장력은 지금 뭐냐면 T가 장력이네요. 그러니까 TA는 TB의 몇 배라고? 3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건데? 뭐 3분의 1 TA를 넣든 또는 TA 자리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 3TB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넣으면 얘들아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TB하고 TB는 뭐가 될 수, 약분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1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의 주파수는 B의 주파수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A는 WA는 WB의 절반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더라도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그쵸? 지금 우리는 W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는 W B의 제곱이라는 거는 4WA의 제곱하고 똑같다. 즉 W 여기 B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얘 집어넣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4 곱하기 WA의 제곱.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뭐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다 뭐만 남아? 숫자만 남잖아. 그럼 여러분 변분수 이거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인 거 알고 있죠?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풀면 돼. 일단은 이거야. 그쵸? 이건데 지금 시그마 식이 뭐가 밀도 식이 지금 바로 이거니까 여기서 일단은 필요 없는 것부터 제껴버리자. 어떻게 제끼냐? 이거 필요 없어요. 왜? 똑같은 사자가 없어질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W 제곱분의 T 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밀도니까 그럼 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B의 밀도 B 시그마 B분의 시그마 A를 나는 지금 필요로 할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A의 장력이 B 장력이 몇 배로 3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TA는 TB의 3배니까 A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A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어차피 지금 요렇게 요렇게 돼 있을 때 A가 3배니까 B가 뭐면 B가 2, B가 A가 B가 1이면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냥. A가 3배니까 그냥 이 얘기잖아. 맞지? 어차피 TA 뭐냐 TA, TB는 뭐 할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주파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2분의 1B다 이 말인데 넘어가니까 2가 되는 거 제곱하니까 4A는 B다. B자리에 4B가 들어갈 거야. 그럼 어차피 A는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B자리 누가 4가 들어가고 A는 뭐가 1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실제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 몇 번만 좀 하시면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생각보다 되게 반갑습니다. 틀릴 이유가 없거든. 알겠지? 자, 뭐 388번 같은 문제는 뭐 이거는 더할 나위 없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섞어서 그치?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 뭐 얘 어떤 건 이거는 뭐 그냥 나와나 얘는 그냥 아주 잘 나와요. 자 이제 이 친구 체크해 보시면요 그냥 부호 체크하는 거잖아. 자,
마이너스 c분의 2, c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얘들아, k값 체크하는 거보다 지금 우리는 abc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bc의 부호에서 여러분이 이 점근선의 이 교점의 위치를 가지고 뭐 양수, 음수 판단할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a하고 c 같은 경우는 판단될 수가 있겠지. 누구 남았습니까? b 남았잖아, 그렇지? b를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체크하는 게 바로 뭐니, 얘들아? y절편이지. 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그쵸? 그러면은 y절편이 뭐 여기인 거를 보니까 얘는 뭐 보자마자 2분의 b가 0보다 뭐합니까? 작죠? 그러니까는 b는 음수가 되겠구나라고 간단하게 일단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3, 4분면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거 보니까 너도 음수, 너도 음수야. 네가 음수라는 거는 c분의 마이너스 2가 음수라는 거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단 얘기니까. 그치? 이거 뭘또 마이너스 넘겨서 부호 바꾸고 뭐또 그짓거리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어떤 무언가 분수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두개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고, 어떤 분수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두개 부호가 다르단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부호 달라. 그러면 c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분의 a, c분의 a도 음수야. 마찬가지 두개 부호가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 그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A도 뭐가 된다는 거니? 음수가 된다. 이렇게 ABC의 부호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 부산 떨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거의 그래프가 어디 지나냐라는 거는 얘는 뭐 B분의 A, C 이렇게 되겠지. 자, AB는 부호가 지금 같은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C도 양수네요. 그러면 양양이니까 뭐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고. 자, b 자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로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 4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다. 이런 거는 뭐 선생님이 사실 뭐 해주고 말 것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 최대한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연습 좀 하셔야 돼. 이런 거 진짜 시험에 나와서 틀리면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389번 한번 봅시다. 자, K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K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무리 함수다라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쵸? K가 0이면은 뭐가 돼버리니까? 얘는 상수 함수가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이 말이 선생님 같으면 이 말을 안 써줘. 이 말을 안 써주고 그냥 무리함수 이렇게만 선생님은 쓸 거야. 알겠니? 그럼 이 말을 안 써준다는 얘기는 K가 0이 아니라는 게그 안에 뭐 하는 거야? 담겨져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맞죠? 사실 이 얘기는 약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배려한 겁니다. 0이 아니라는 거는. 이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안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K값은 0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K값이 0이 아니라고 했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일단은 선생님이 무리함수는 출발 그 다음에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출발이 뭐냐? K분의 마이너스 1, 여기 4가 있죠. 이 친구가 출발이고요. 방향은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래 동네로 이렇게 가는 거는 확정이 된 거고, K 값에 따라 가지고 뭐 이쪽으로 갈지 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치역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면 출발점보다 당연히 뭐 출발점보다 뭐 하겠어?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선택지가 되고요.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얘를 지금 말하는 거야, 얘를. 그렇죠? K가 0보다 크면 얘를 말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K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네. 얘는 음수잖아. 그치? 얘보다 작거나 같답니까? 크거나 같답니까?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가 0보다 작다. K가 0보다 작으면은 이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사구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K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쵸? 양수 양수니까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고 이렇게 지금 지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구면을 지날지 안 지날지는 모르는 거지.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많이 얘기 드렸어요. 누구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Y절편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예, Y절편을 어떤 똑같은 이 양수값이랑 해도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지나가는 사분면이 다르잖아. 그래서 항상 Y절편의 위치에 따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Y절편 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Y절편은 X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 4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3 여기가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지. 사소하면 지나가지 않으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되고